줄 같아. 나중에는 딸기 맛을 달아, 딸기 맛. 귀염둥이. 귀염둥이. 꽃둥이. 문서야. 다리가 너무 좁은데 조금만 비켜줄래요? 알겠어. 12개가 왔는데 6개를 엄마가 먹었어. 오빠 나나. 먹을래? 아니,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는데. 이거 아침에 먹어. 저 문제. 오, 또 멋있는 언니 모습이 나오는데, 은서. 근데 스티커 같이 붙일까? 와, 완전 예쁘다. 아, 완전 예뻐.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별 말씀을요. 사실은 더 사놨는데. 언니 눈 감고 있어. 엄마 나. 그래. 이제 먹을 거 장난치지 말았지. 약속했잖아, 우리. 먹을 때 장난치기로. 그지? 아이고, 귀염이가. 이제 뭔 맛이야? 한 입 한번 먹어볼까? 맨날 왜 치킨이 오는 거야? 민채, 치킨 먹고 거. 싶었어? 이거 내 거야. 그래, 민채 그거 먹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민채야. 훨씬 이쁘구만. 다리 너무 날씬하고 이쁘네. 민채 진짜 예쁜데? 와, 근데 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쫄바지 이렇게 입어놓으니까. 응. 너무 예쁜데, 민채? 여기 딱 그거잖아. 지금 인절미 튀겨놓은 거에 안에 치즈. 딱 좋은 사람은 이게 더 나아. 딱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한다. 치즈볶음 맛있다 이거. 그래? 이거 나만 진짜 맛있지? 우리 약간 좀 할머니 입맛이구만. 떡 좋아하고 고구마 좋아하고. 달달한 간장치킨은 약간 인절미 맛 살짝. 빵이 왔나 보네? 아, 뭐 많이 왔어? 와, 뭘 맛있는가? 어? 아니, 간단하게. 나도 치킨 먹고 싶거든. 응, 뭐 먹을 거야, 언제? 한번 시켜 먹은 걸로 만족이다. 맛없는 건 아닌데 너무 건강한 맛이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 막 현미, 바사삭 막 이래가지고. 알았어. 근데 옆에 것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엄마? 아니, 맵슐랭 그때 먹었던 거. 당연하지, 맵슐랭은 내 인생 치킨 3등 안에 들었어. 그냥 되게 한 번씩 쳐다보고 있을 때 너무 예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 나도 있어. 너무 예뻐.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돼. 무슨 너무 예쁘고.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아, 빵 냄새. 맵슐랭하고만 비교 안 하면 되는 거. 아, 그래. 맛있어. 아니, 나 요즘에 맵슐랭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아쉬운 거야. 다 먹었어. 이런 저런 데도 다 먹었어. 야, 닭가슴살 세 조각 남았는데 어떻게 누가 해결할래? 누나가 이거 하나 해결할게. 두 개는 네가 나중에 해결해. 알았지? 그냥 한번 먹어볼까? 그냥 이거 찍어봐. 봉빵이지? 아까 엄마 했던 말이 딱 맞다. 휴게소에서 파는 젤리만두? 모모, 이거 찍어봐. 이거 찍어 먹어야지. 맛있어? 응, 맛있어. 그냥 초코빵이지, 염. 맛있는데? 맛있어. 아니, 생각했던 맛이 아니지.
만들어. 어? 행복해. 그래, 먼저 안 해야지. 갑자기 장난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 휴게소는 원래 그 맛이 있잖아. 막 나왔을 때 바로 먹는. 그렇지. 이것도 막 나왔을 때 바로 먹으면 그 맛에 먹겠어. 엄마 크림 먹어도 돼? 안 돼. 왜? 나 이렇게 이따가 찍어서 먹고 나 이거 안 먹고 싶어. 엄마, 그래 엄마 줘 엄마 줘. 고마워.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다올바리 매운 등갈비찜이고요. 납작당면 추가했고 계란말이랑 깻잎 쌈무 땡마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좀 불었는데 틸크 이거 진짜 칼칼해요. 매운맛이 없이, 아니 단맛 없이 매운 그런 맛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원래 되게 국물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당면하고 막 넣는 바람에 좀 걸쭉해지긴 했는데 혹시나 사드실 분들은 저처럼 납작당면 넣지 말고 라면사리가 우리 같이 오더라고요. 라면사리 넣어두시면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진짜 단맛 없이 칼칼한 뭐 막 해장하고 싶은 그런 맛? 뭐 그러거든요 여러분? 맛이 엄청 깔끔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른의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깻잎 쌈무랑 땡마랑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 맛있네. 저희 남동생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맛이거든요 여러분. 떡볶이요. 와. 여러분. 계란. 딱 단맛 없이 칼칼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그 매운 음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먹기엔 너무 맵고요, 여러분. 맵기 조절이 있긴 했는데. 케오네즈 만들어 왔어요. 어 맛있어. 케오네즈 또 찍어놓고 진짜 맛있다. 밥은 안 꺼내려다가 왠지 국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걸 싸 먹을 수가 없네? 일단 밥하고 땡마를 준비해놓고 고기를 막 근데 고기가 살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국내산인가? 그거 확인도 안 했네?
매운 거는 소울푸드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라면 사리 넣을까? 오랜만에 납작당면 먹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 국물은 진짜 100% 라면 사리가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짜 하루가 24시간이 맞는지 이렇게 딱 해놓고 진짜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제가 성격이 약간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절대 못 참거든요. 꼭 해야 직성이 풀리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맛있다. 밥을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무튼 그래서 올해 제가 주식이라는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실행을 했냐 안 했냐 딱 그 차이더라고요. 삶을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진짜 오늘 TMI 너무 막 조잘조잘해서 지금 이거 다 들은 편집 되게 개운한 땀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밥을 살짝 국물을 올려서 완전 맛있겠죠. 요즘에 진짜 요 땡마를 먹기 시작한 저를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뼈들이 은근히 되게 많은데? 빨리 발라먹어야겠다. 맛있다. 이건 약간 양푼에다가 졸여가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진짜 라면 사리 딱 먹고 밥. 저 지금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3단 콤보. 맵고 칼칼한 거 좋아하는 신랑분들한테 해주면 100% 점수 따고. 근데 어쨌든 어디까지나 다 제 개인 취향에 따른 그런 리뷰니까 항상 다른 분들 리뷰 더 살펴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근데 고기가 좀 조금씩 붙어있어. 그건 좀 맛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샤인머스캣 아니고요. 이거는 은서, 은서야. 엄마 고마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먹어볼래, 가져가서? 엄마 고마워, 맛있게 먹어. 은서도 맛있게 먹어. 얘는 제가 만든 피넛버터 모짜 토스트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댓글에 달려있었던 거 메모해놨다가 기펠식빵, 땅콩버터, 치즈 올려서 에어프라이어 돌렸어요. 근데 뭐야? 일단 먹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발라가면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이죠? 식빵에 땅콩 버터에 위에 치즈 올려져 있고 이걸 요 맛을 딸기잼이 딱 잡아주면서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고 딱 우유 먹잖아요? 제가 좀 더 바삭하게 구웠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냉동실에 있던 두꺼운 깃발 식빵에 딱 해가지고 요대로 놓으면 안 되겠죠? 그냥 먹어야겠죠? 바삭하게 진짜 바삭하게 땅콩잼이 녹아가지고 아 이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가 언제 한번 모짜 토스트 여러 종류 만들어서 먹어봐야겠다. 뭐 로투스라든지 약간 실패한 레시피인데도 살찌는 맛있는 맛이에요 여러분. 맛있다. 얘네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속초 오란다빵 오리지널 커피 블루베리. 그래서 6개에 한 상자 들어있는 거 구입했고요. 12,000원인가? 오리지널. 소보루빵인데 팥 들어있는 그런 느낌?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빵이에요, 여러분. 이런 빵들은 살짝 제 EMT라든지 막 그런 건 아닌데 소보루빵이나 팥 들어있고 우유에 같이 빵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렸거든요, 여러분. 아, 이것도 약간 어른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뭐 밤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과자를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얘네 먹기 전에. 얘네는 에어베이크 팝칩에 포테이토 까망베르 치즈.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담백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 저는 원래 약간 기름에 튀긴 감자칩을 좋아해서 그런지 뻥튀기 같은데 약간 달달하면서 치즈 향이 좀 나는 게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얘는 커피 맛인 것 같고요. 앙금도 약간 커피스러운데? 어, 피피고 먹으니까 맛있네. 입에 왕 하고 먹게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저 입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얘는 앙금도 커피 맛이 나고 저는 오리지널보다 커피가 더 맛있네요. 우유가 필수적이네요. 휘핑도 있으면 더 좋고
아몬드, 호두 막 이런 거 잔뜩 들어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아까? 한번 찍먹하고 휘핑 한번 올리고. 어, 블루베리 또 의외로 맛있네? 여러분, 얘네는 꼭 우유 찍먹 해보세요, 알겠죠? 혹시나 사드실 분들. 아, 언제 시원하게 나오네? 오리지널보다 커피랑 블루베리가 훨씬 맛있어요. 어, 진짜로. 위에 뚜껑 맛있는 부분. 막 그렇게 와, 뭐 인생 디저트 만났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디저트 먹는 순간 자체가 되게 행복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맛있는 디저트 먹을 때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어? 언제 튀었지? 오, 괜히 물티슈로 괜히 해가지고. 그럼 잠시만요. 얘네는 생선이고요. 얘네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미셸 클루이젤 사르딘느 정어리 초콜릿. 아,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되게 비싸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13,000원? 21,000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생선 같죠? 안에 요렇게 생선 모양 초콜릿.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밀크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여러분. 맛있네. 저 지금 생선 5마리, 아니 4마리네. 초콜릿 한입 가득 먹고 우유 딱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얘는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말이고. 아, 지금 마트 같은데 안 올라왔길래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했거든요, 직접. 여러분. 시나몬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약간 진짜 초코 맛에 그 시나몬 맛을 좀 섞어놓은 듯한, 우유에 말아먹고 싶은. 저녁 준비하러 가요. 아, 그래도 초코 추러스 맛 맛있는데 제 마음의 1등은 시나몬.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크림 불닭 볶음면, 요거는 종쿡 델리미트 킬바사, 영준목장에 구워먹는 치즈, 더플랜 트리플 치즈 고구마 충건 해서, 요거 크림 불닭 볶음면만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나머진 마켓컬리. 아, 요거는 애들이 낮에 먹고 남은 볶음밥 제가 처리하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제가 그 크림 진짬뽕도 인터넷 구입하려고 보니까 그거는 인터넷에는 아직 안 파나 봐요. 편의점 가야 되는 것 같아. 오, 완전 맛있잖아. 제가 평상시에 만들어 먹던 까르보 불닭이 더 맛있긴 하거든요. 어, 근데 얼추 비슷한 맛이 나요. 아, 크림 진짬뽕이랑 같이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운데 아예 그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매울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먹고. 오늘 진짜 간단히 먹고 제가 이따가 먹어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차 타고 오고 있는데 뭐랄까 굉장히 되게 반가운 누군가를 아니 아무튼 되게 설레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진짜 잘 구웠죠? 아 왜 이렇게 맛있고 난리지 진짜? 원래는 임실 거 항상 구워 먹는데 임실은 크니까 이거 좀 작거든요. 고구마 중간. 아 진짜 맛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는 메뉴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고구마, 체다 모짜. 킬바사 먹어봐야 되는데. 되게 짜거든요? 네. 아 먹을 때는 와 진짜 짜다 이러다가 나중에 또 생각나고 요 뽀도독한 식감 때문에 또 생각나고. 첫눈에 반하는 햄이 아니라 먹다가 중독되는 햄? 뽀도덕거리고 육즙 나오는 햄 찾기 힘들더라고요. 아, 되게 짜다고 느끼는데 그게 먹을만하게 짜요 여러분. 좀 많이 짜요. 이 장식은 정식이래. 다이어트 중이거나 굉장히 배고픈 밤, 야식 시간대 이렇게 딱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개눈 감추듯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맛있네. 식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오늘도 TMI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제가 며칠 전에 분리수거하러 나가면서 신랑이랑 같이 나갔는데 그 원래 신랑이랑 저는 평상시에 스킨십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포옹이나 뽀뽀는 많이 하는데 손 잡는 일은 집에서 손을 잡고 있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갑자기 약간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설레임을 느낀 거예요. 저 기분이 굉장히 좋고 갑자기 이 사람이 좀 남자로 보... 남자 맞는데 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애인 같고 막 제가 뜬금없이 스킨십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 우리 애기 막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은서 최근이 은채 손을 딱 잡고 있으면 그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 힘을 내야지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 이 얘기 왜 했냐면 지금 되게 기운이 없고 혹시 우울하시거나 답답하잖아요. 요즘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족한테 당장 가서 손을 꽉 잡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몸에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것처럼 막 행복한 기운이 막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꾸덕꾸덕해요.
맛있겠죠 여러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현미밥을 가져... 아니 아니요, 저 이따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아, 저는 요즘에 쌈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먹을 준비하고 우리 저는 이거 후다닥 먹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야들야들해졌다. 여러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기다리기가 좀 초조해서 초코과자 몇 개만 먹으려고요. 근데 아 진짜 프레첼은 고디바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엄마 아직도 도전 안 왔어? 좀 늦는가 봐. 왜 이렇게 늦지? 엄마도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요 흔적은 아까 소세지 남은 거 급하게 까르보 불닭 살짝만 끓여서 먹었는데 까르보 불닭은 끓여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초코는 배 안 부르니까요 요거까지만 먹고 그만 먹을 거예요. 아 근데 뭔가 상큼한 거 당기는데 잠시만 기다려요 여러분. 어 뭐야 선수야 이게 뭐야 어떡해. 이거 잠깐만. 어 근데 이거 진짜 거의 다 먹어보고 싶다. 와 이건 뭐야? 도넛 가게를 차리자 우리 지금. 내가 막 꿈에 그리던 그런 진짜?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구경 들어갑니다. 대박. 운수야 넌 뭐가 제일 먹어보고 싶어? 나 민초. 민초? 알았어. 근데 이거 진짜 와 완전 맛있어. 어, 진짜? 어떻게 너무 맛있나 봐. 진짜 완전 맛있어? 약간 민트 크리스피? 내가 먹어본 도넛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그 정도야? 응. 진짜 맛있대요 여러분. 저 진짜 어제 운서랑 저랑 어저께부터 막 설레가지고 이거 지금 기차 타고 날라왔거든요 여러분. 맛있어. 먹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어제도 아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이러는데 빨리 먹자 안서야. 응. 빨리 먹어봐. 알았어 알았어. 아 앞접시 앞접시 먹어보자. 엄마도. 근데 이름은 제가 몰라요. 이지가 아 제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하고 맨날 아 랜디스가 도대체 무슨 맛이야 그렇게 맛있어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이지 서울집 바로 5분 거리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랜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빵커요 여러분. 진짜 그냥 일반 도넛에 이렇게 쫄깃한 걸 넘어서 퐁신퐁당 생각보다 안 단데? 안 달아. 이게 오히려 되게 담백해요 여러분. 아니야 근데 식감이 대박인데? 아니 퍽퍽함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뭘 먹어야 될지 이번엔 얘를 먹어볼게요.
시러스가 약간 질게 됐거든요, 여러분. 응? 맛있어. 맛있지? 응. 시러스가 질게 됐어. 얘는 또 되게 단해. 얘는 진짜 달아요. 그리고 엄청 쫄깃해, 진짜. 완전 부드러워. 지금 엄마 소스 만나고 굉장히 달다. 어, 진짜 단해, 얘는. 아까 그게 안 단 거였나봐. 오오. 요번엔 요 가루. 아, 블루베리 잼인가? 아, 가루가. 블루베리 잼 들어가. 아, 근데 빵이 진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되게. 과일 잼맛 되게 진하다. 막 입에서 침이 나오는. 잠깐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요거. 아, 얘는 레몬. 아, 근데 빵이 진짜. 아우. 아우, 여러분. 뭐죠, 그? 레모나 타논, 커스터드에 레모나 타논 듯한. 아, 저 상큼한 거 지금 먹고 싶어갖고 찾았거든요. 입에선 침이 엄청 나와요, 여러분. 되게. 이번엔 초코를. 어, 이거는 옆에서 묻은 건가 본데? 어, 엄청 달다. 뭐지? 초코 잼 나오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진하고 다 누텔라를 약간 응축시켜 놓은 듯한. 단해요, 여러분. 되게 맛있는데 크리스피도 그렇고 대부분 도넛 가게들 보면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잖아. 여기도 그런 삘인데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 근데 뭐가 오리지널이지? 이건가? 아까 그 처음 먹던 오리지널인가? 아, 되게 달 때는 오히려 휘핑이 잡아줘요, 여러분. 저 지금 되게 텐션이 살짝 올라가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당이 막 폭발하고 있어서. 아, 휘핑 오르니까 진짜 맛있다. 아, 그냥 먹을 땐 좀 과하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랜디스 댓글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여러분. 아, 진짜 도넛 먹는 느낌. 요거 하는 이름이 뭐지? 베이컨 맛이 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쫄깃한 도넛에 엄청 단 설탕 코팅에 이 위에 뭐가. 맛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 너무 특이한데, 이거는 완전. 목소리 좀 낮추자. 와, 이거는 매니아층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맛있다. 진짜 달고, 베이컨이 약간 살짝 그런 맛을 잡아주고. 너무 식감이 좋고. 이게 지금 막 온전 상태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막 모양들이 좀 찌그러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왠지 오리지널 같아요. 이거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러워. 레몬 맛이 나는데?
이번 마켓컬리에서 주문은 산니카시오 감자칩인데 트러플인가? 솔직히 좀 비쌌거든요, 여러분? 얼마였지? 다른 맛들도 사긴 했는데 약간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긴 하고 트러플 향이 완전 강하진 않고 은은하게 나서 약간 조금 똑같은 느낌? 약간 더 비싼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먹었던 그 만원짜리 감자칩보다는 여기가 더 맛있는데? 개인적인... 얘는 네모난 녀석인데 그 옆에 있는 애들한테 막 뒤섞여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뭐가 잡다하게 올라가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이러고 이렇게 뭔가 없는 거 밋밋하게 생긴 애들이 진짜 맛있네요. 적당하게 달면서 되게 폭신폭신 쫄깃쫄깃. 저는 그냥 빵을 뭐 빵순이는 아니지만 즐기잖아요. 근데 빵순이 분들은 좋아하겠네요. 진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또 사 먹으라고 하면 밋밋한 아이들 위주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은서가 맛있다고 했던 민초랑 먹을게. 100% 민초야 얘는. 그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앤디스 초콜릿인가? 민트 막 굉장히 강하네요. 과한데요 여러분? 얘는 그냥 달고 일단은 아 왜 그 많이 없어. 너무 과해 민트는. 은서가 민트를 진짜 좋아하구나. 아 입 진짜 시원해. 이름 모를 아이. 아직도 입에 민트 맛이 나요. 어떡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과.. 좀 세요 여러분. 아, 잠깐만 좀 옆으로. 되게 달다. 진짜 달고 사과잼 들어있고 그 시나몬 애플파이를 재현한 듯한. 달아. 민트 맛이 확 씻어지지가 않는데? 진짜 우유 맛이야 민트 맛이야. 아 그러니까 엄마 지금 입에서 민트 맛이 안 사라지고 있어. 어떡해? 민트 먹은 대로 약간 흐름이 끊어져 버렸네. 엄마, 나 일단 이거 그 쫄깃하고 퐁신 아닌 빵순? 뭐 그 있어요 여러분. 딱 먹어보면 그 식감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얘는 뭐뭐뭐. 얘는 되게 특이한 그런 식감인데요, 여러분? 어, 진짜 달다. 요 위에 이거 진짜 달아요. 이가, 이가 막 그런 느낌? 아, 요거는 그렇게 맛있지 않네요, 여러분. 요거는 빵의 식감이 제가 원하는 그런 식감이 아니에요. 얘는 제 스타일 아니고. 아, 어서 가지.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만? 제일 밋밋해 보이는 애로 골랐는데 코코넛인가 봐. 아무튼 여러분 이제 남은 애들은 저희 집 이제 좀 이따 더 녹하게 오픈해서 식구들 먹고
친정 엄마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는 지금 아직 온라인 강의 중이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등교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좋은 소식 기다려봅니다 여러분. 다들 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다음 주 또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송치했기 때문에 아 랜디스 또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날라나?